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자료 유출 시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0여 명의 수사관을 카이에 보내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방위사업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 24일 만으로 경찰은 어제도 기술자의 주거지와 카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카이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은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를 유출하려다 지난 1월 17일 적발됐습니다.